장차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는 매일 혹은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은 어떨지 설레기도 하면서요. 보다 나아질 내일을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는 또 새로운 길을 나섭니다. 오늘은 미래로 가는 길, 세종으로 향합니다. 허허 벌판이었던 이곳에 우뚝 선 도시, 이곳이 세종시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에 전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한눈에도 다 담기 힘든 이곳은 금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예요. 전망대에 오르니까 세종시가 더 잘 보이네요. 와, 안녕하세요. 테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보이는 이곳이 금강 보행교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방송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보행교가요, 아마 세종의 랜드마크가 충분히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금강의 한가운데서 고고하고 유유하게 세계를 주름잡을 미래의 도시 세종에서 오늘 구석구석 한번 제가 다녀보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자, 레디 고! 와, 보행교 둘레가 한글 창제 연도에 맞춘 1443m라니 역시 세종시다워요. 완공 후에 아름다운 조명이 켜지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이 세종시란 명칭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곳은 조치원으로 불렸어요. 조치원. 그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이 골짜기까지 제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조치원 복숭아예요. 복숭아. 이 세종 조치원 복숭아가 역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저 어린 시절부터 그 조치원의 복숭아 유명하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십 년 흐른 후에 제가 처음으로 지금 복숭아 농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아유,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바쁘신데 또. 최주봉 선생님 아니세요? 반갑습니다. 아, 또. 아이고. 아니, 이 저 조치원에 예, 예. 이 복숭아 역사가 얼마나 됐어요? 뭐 대략 그 1908년에 권업 모범장이라고 우리 그 조치원의 봉산동이라는 데, 지금으로 말하면 농진청. 농진청의 산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갖고 과수 시험 재배를, 복숭아 시험 재배를 처음 시작했어요. 1908년에. 그러니까 100년 전통, 113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니까 유명세는 탈만하죠, 또. 아니, 당연히 탈만. 가지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단인 걸 보니까 올해도 복숭아는 풍년인데요. 여름 내 뜨거운 햇빛으로 복숭아가 더 달아져서일까요? 이곳에서는 바람도 단내가 나요, 단내. 탐스럽게 잘 익어가는 복숭아를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왜 유명하고 왜 맛이 좋은가? 아무튼 여태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어? 왜 그런 거예요? 이 조치원 일부 이쪽 지역이 높은 산이 없어요. 다 야산으로 군웅지대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복숭아는 이게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군웅지대 비탈길 이런 비탈 산자락 이런 데를 좋아해요. 타 지역 것도 이제 뭐 그분들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맛있게 농사질라고 노력을 하지만 소비자들이 평가할 때는 조치원 복숭아가 조금 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도 자부심을 갖고 조치원 복숭아 먹는 사람들은 평가 내려야 되거든. 농부의 자부심은 그만큼의 땀이 담겼다는 뜻이겠죠. 조치원 복숭아 맛이 좋은 거는 천혜의 환경동만은 아닌 듯 싶어서 하나하나 새삼 귀하게 느껴지네요.
여기도 있다. 야, 여기 뭐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 야, 이게 복숭아 영양가 뭐가 많아요? 이게 이제 비타민 A와 C 정도 그런 풍부하고요. 네. 또 단백질, 또 아미노산. 아미노산. 또 담배 피는 분들 기관지로 해서 아, 옛날에 복숭아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네. 가래 끓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조추원 복숭아 먹으면 얼굴 이뻐진다고 그랬거든.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 엄마, 이모들은, 예, 조추원 복숭아 그렇게 유명하고, 그거 먹으면 얼굴 이뻐진단다. 그래서 뭐 그냥, 그렇죠. 시집 가기 전에 지지, 처녀들 그냥 이 복숭아 사먹느라고 말이지. 그래, 그때들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예. 아이고, 참. 조추원 복숭아의 백년 명성을 잊기 위해 지역 농가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데. 연합 장목반을 구성해가지고 생산해서 유통, 농가 교육까지 함께 한다니 최고가 될 수밖에요. 크기에 따라 이 선별된 복숭아가 정성스레 마지막 단장을 하는데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2kg로 작업하는 경우와 이제 4.5kg 네. 두 종류로 작업을 해가지고 네. 일부는 직거래. 나머지 또 부분은 로컬푸드. 로컬푸드. 네. 세종시는 도농이 상생하는 도시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그렇네. 1위 아니에요, 로컬푸드가? 아, 예. 그래요? 예, 예. 로컬푸드라. 자랑이 대단하신 걸 보니까 어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포장하느라 바쁜 농부의 손길에 힘이 넘치는 걸 보니까 오늘만큼은 농부도 설레나 보네요. 와, 이 빛깔 역시 조추원 복숭아입니다. 세종시 농부들이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는 팔로 걱정이 없어서라는데 아파트 빌딩 사이에 이 로컬 푸드 매장 덕이라고 합니다. 농부를 따라 저도 로컬 푸드 매장으로 가봤어요. 여기가 좀 싱싱장터에? 예, 예. 싱싱장터. 자,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여기 있는 저 가격을 붙여야 되니까. 아, 가격을 붙인다. 이곳에서는 일반 시장과 다르게 중간 거래상이 없어가지고 농부가 직접 가격을 붙인다는데 많이 생소하네요. 생산자가 가지고 온 물건에 대해서 거기 결정해가지고 결정해서 네. 자기가 붙이고 싶은 가격을 붙인다. 아, 붙여서나 예, 바코드로 출력해가지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붙이는 겁니다. 로컬 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은 1년 동안 생산할 품목을 미리 정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가격도 직접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정말 농산질만 나겠지요. 매장 문을 열기 전에 이른 아침 시간에 진열대를 채우는 농부들로 매장이 북적거립니다. 설마 이 농산물이 다 세종시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네? 저희 입점 조건 자체가 세종시에 거주하시고 어허. 세종시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 있는 물건은 모두 세종산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드시는 분은 신선해도 좋고 네. 또 직접 가격도 저렴해서 좋고 맞습니다. 파시는 분도 뭐 다 떼일 것도 없이 직접 거려오시니까 네, 맞습니다. 상생하는 거라고나 아,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저희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로컬푸드가 저희 비전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곳이라 아무래도 농부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만큼 상품 관리에 보다 철저할 테지요. 신선함은 물론 기본이고요. 매장을 둘러보니까 색다른 걸 발견했어요. 농산물이 아닌 다양한 가공품들도 눈에 띄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뭘 바쁘시게 뭘 일하고 계신, 뭘 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종시에서 예, 요 가공지원센터를 만들어주셨어요. 예, 농민들한테 이렇게 저게 이렇게 잔여 농산물로 네. 가공품을 만들 수 있게 네. 예, 저희가 이렇게 몇 명씩 모여가지고 저는 누룽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차도 만드시고 네. 예.
저희 이거 하나 가져가셔서 드셔보신 분들이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누룽지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자부심이 생겼어요. 좋았어요. 나도 하나 사가져가야 되겠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장면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 로컬 푸드 매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었던 건 아니랍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해가 갈수록 품목이 늘어나고 농부들도 익숙해지면서 체계를 잡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지요.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기까지 성공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전 화폐산 1일 평균? 1일 평균? 예, 21년도 1일 평균이 한 9,700 됩니다. 9,700만 원. 뭐 1억 가까이? 네. 하루 매출이? 네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사실은 이만큼 성장하는데 생산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갖고 오실 때 모두 소포장을 해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매나 이런 곳에 넘기시려면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분들은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365일 쉬지 않고 온다는 게 굉장한 큰일이거든요. 이 세종 시민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무슨 특혜 받은 사람들 같아. 응? 아마 또 그런 찾아주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니까 또 생산자분들도 그렇죠. 좋으시겠죠? 네. 부지런한 농부의 수고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주니까 찾는 시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서로를 성장시키고 배려하는 마음이 모이는 곳.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이 이곳 로컬 푸드 매장에 있습니다. 또 다른 명소를 찾아 세종시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호수공원은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로 축구장에 62배라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경치가 참 예쁘네요. 도시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기도 하다는데 야 여유롭고 한적한 도시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네요. 잠시 바람도 쐴 겸 저도 좀 쉬어가야겠어요. 하늘도 높고 가을이 오나. 야. 아니.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호수와 공원이 조성된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도시 중간에 있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봐. 이 변화무쌍한 도시에 오늘 이곳을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분이신지. 저분이신 모양이네. 세종시의 수장이자 설계자인 이춘희 시장님이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지난해 오셨는데 다시 뵙게 돼서 아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모습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야 올 때마다 변하고 있는 이 세종시 볼 때마다 예. 야 감탄이 절로 나거든요. 뭐 제일 먼저 이제 이 장소부터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네. 이 장소는 저 뒤에 이제 산들이 있고 이 앞에는 논바닥이었습니다. 아, 논이었군요. 네, 논이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논바닥 중에서 일부를 흙을 파가지고 네. 호수를 만들고 그 흙으로 이렇게 돋아가지고 아. 이 성토를 이제 이 흙 가지고 성토를 하고 이쪽은 그랬군요. 호수를 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도시를 쭉 빙 둘러서 이 도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저쪽 이제 주산인 원수산이고. 아직은 건설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건설되는 모습 저쪽은 이제 건설 중에 있고 일부는 또 완공된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이곳이 바람 언덕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가 전망이 아주 기가 막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전망 아주 기가 막혀요. 또 날씨도 좋잖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원형의 도시를 조성하면서 구심점에 공원을 만든 것은 세종시가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모두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세종 도시 구성에서 철학이 느껴집니다. 이런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시가 10년이 넘었나요? 도시가 이제 착공한 것은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착공한 지는 14년이 됐고. 아, 네. 실제로 이제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이 도시가 출범한 것은 네. 내년이 10년째입니다. 거기에 50만 도시를 만들겠다 했는데
도시 전체로 보면은 37만이고 이 신도시만 놓고 보면은 27만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 넘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이죠. 이 도시를 만들 때는 좀 미래 도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 여전히 건설 중인 세종시는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인데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대신에 컴퓨터가 운전하는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마트 도시에 자율주행차를 해서 운전사 없는 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운전사가 없다니요.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운전석이 없이 좌석만 있는 차. 아이, 진짜 맞아요. 이거 타도 되는 건지 일단 뭐 시장님만 믿고 한번 타볼게요. 와, 타자마자 운전 기사석이 어디냐고.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야.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어? 아마 자동차나 기차를 처음 타본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 야, 다른 세계를 만나듯 신기하기만 한데요. 길도 요리조리 커브를 돌면서 달리는 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네. 차 한번 느껴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진짜 속력으로 보면 80km 이상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요? 예.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자꾸 놀래게 되는 것이 난 아까 앞에 운전 기사가 어딨나 앞뒤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 차가 누가 운전을 그냥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놀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미래의 첨단 도시. 이 컴퓨터가 운전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거 못지않게도 편안하잖아요. 막 급브레이크 밟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정해진 노선을 입력하면은 스스로 안전하게 달리는 차, 이야 정말 편안합니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이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스마트 도시 멀지 않은 듯하네요. 네?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저렴하게 비용을 적게 들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들을 찾아내는 것, 근데 찾아내는 거 있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4차선 기술을 활용해서 찾아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스마트 도시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어디에서든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라는 건데요. 스마트 세종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세종시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호수 옆에 국립 세종 수목원을 시장님 추천으로 가보기로 했는데, 와, 이 세종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응? 시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국립 세종 수목원이 아마 여기 모양인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길 잘 모르거든요. 그냥 시장님이 여기면 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왔는데, 물어 왔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어떤 곳인지. 예, 잘 오셨습니다. 보통 수목원이라고 그러면은 산속이나 숲속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숲속에 많이. 예. 근데 지금 특이하게도 세종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명 수목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총 면적은 65헥타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쉽게 얘기해서 축구장 90개 정도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속에 저희가 한 20가지 정도 정원을 만들어서 식물도 저희가 한 3,000종, 종류만 한 3,000종, 수량으로는 한 200만 개 정도가 지금 짓게 돼 있습니다. 200만 개. 말이 200만 개지고, 야, 그 숫자로 어떻게 헤아리나. 들어서는 순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규모에 딱 놀라게 되는데요. 갖가지 테마로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다양한 볼거리에 하루가 짧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계절별로 다르게 꾸며진다니까 올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겠죠. 네? 저는 사계절 전시온실을 찾아가는데 예쁜 꽃잎 모양 전시실입니다. 야, 이거 아주 웅장하구만요. 예. 엄청 웅장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여기 사계절 온실은 총 3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3개관으로? 네, 3개관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양은 북꽃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 오, 예.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거기 이 꽃잎이 3장이거든요. 예.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총 면적은 1헥타르니까요. 축구장 1.5배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단일 식물 전시 온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일 겁니다. 이거 하루 종일 다 볼 수 있나? 뭐 한 시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먼저 아까 저 사계절? 예, 지중해 온실 먼저 보시죠. 지중해? 예, 예. 가시죠. 예.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 비가 오는 지중해 기후에서는 어떤 식물들이 자랄지 궁금했어요. 자, 기후대에 맞춰 건조한 온실에 이렇게나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와. 네, 왼쪽 보시면 바오밥 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네, 어린 왕자 소설에도 나오는 나무인데요. 네, 바오밥. 네, 이 앞에 보시는 게 바오밥 나무고요. 아프리카 원산의 식물입니다. 근데 그럼 열매 안 열리나? 열매는 한 4, 5년 정도 더 있어야 열릴 것 같고 매년 열리진 않습니다. 아직 어리거든요. 아, 이게 어려요? 어린 겁니다, 지금은. 인도는 한 50년 정도 됐고요. 그럼 몇 년이나 돼야 열매가 열려? 한 7, 80년 돼야 열리는 겁니다. 칠순이 돼야 바라보고선 그걸 얻어먹겠다, 그치? 예, 맞습니다. 태어나서 칠순 돼야. 예. 이야, 그렇군요. 300년 뒤를 보고 나무를 심는다는 어느 분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과 100년도 어린 나무의 시기에 참 다르네요. 이국적인 나무들 모습을 보면서 날씨만 다른 게 아니라 그 기후에 맞춰 사는 모습도 제각각이라니 참 새삼 신기해지네요. 오른쪽에 이 식물 보시면, 왼쪽 거 보시겠습니까? 왼쪽 식물 보시면 덕구리 난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밑에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습니다. 네. 아주 독특하네요. 예, 예. 어? 뿌리는 그 밑에 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워낙 건조한 데서 자라다 보니까 수분 저장하는 기관이 자기가 발달한 겁니다. 이 수분 저장 통이구나. 그렇죠, 자기들. 그렇죠. 네. 수분 저장한 통이야, 그래. 네. 이 정도로 꽉 차 있으면 1년 정도 비가 안 오고 물 안 줘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한 1000년 정도 사는 나무거든요. 근데 사실 꽃이 잘 안 피는데 한 10년에 한 번씩 핀다고 하는데 10년에 한 번? 지금 꽃이 폈습니다. 이게 꽃이에요? 예, 꽃입니다. 10년에 한 번 피는 꽃이라니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건조한 기후에도 억척스럽게 물통을 가지고 사는 덕구리 난이 피운 꽃. 왠지 좋은 향이 날 것 같네요. 여기 왼쪽 보시는 나무가 이것도 뭐예요? 뭐처럼 생겼습니까? 물병 나무네? 예. 예, 줄기가 물병 모양이라 그래서 물병 나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 잎이 나와 있는 시기를 이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한 달 전부터 잎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네, 그래서 1년에 한 8개월 정도는 잎이 없고요. 예, 그리고 특징이 위에 보시면 줄기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새로 나온 가지는 저렇게 가시가 다 있습니다.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순들은 동물들이 와서 다 뜯어먹거든요. 안 먹히는 방어하기 위해서. 네, 발달한 겁니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며 자신을 키워가는 나무를 보면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우리는 열대 운실. 네. 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나무와 식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열대, 정확하게는 열대 우림 기후대라고 하거든요. 열대 우림. 네. 열대가 사막 기후가 있고 우림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 많이 오는 열대 우림대에 자라는 식물들이 있다고 보십니다. 아, 야. 이거 아주. 여긴 뭐 열대 식물원인데. 네. 나무들이 커서 그런지 많이 우거져가지고. 네. 그렇게 뭐 뜨거운, 뜨겁다 생각은 못하겠는데. 그러시죠. 맞습니다. 특히나 또 이 식물들이 뿜어내는. 예. 뿜어내는 그 수분 때문에 온도가 많이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와. 이쪽 보시면 이제 열대 온실에 이제 파파야랑 열매들 지금 되게 많이 달려있어요. 아, 아니, 이거 파파야가 열매를 맺다니 온실 기온이 딱 맞나 본데요. 이 바나나도 질세라 열매를 잔뜩 안고 있어요. 수염 핀란드시아라고 요즘 그 실내 정화식물로 반려식물로 많이 키우고 이거 많이들 키우대요. 맞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뿌리가 없고 공중에 있는 수분만 먹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아, 공중에 있는 수분도 먹는다. 네. 참 희한한 식물들 많이 있어요. 네. 이거 열대 이게... 토란 종류입니다. 아, 열대 토란? 예. 이건 뭐 비 올 때 최고인데? 이거 쓰신 분인데. 예, 예. 아, 이건 우산. 우산 대용으로. 우리 같은 날 딱 받치고 다녀도 우산 대용. 예, 양산 예. 대용으로 이 뜨거운 거 말이죠. 가릴 수 있고. 예. 완전 그늘을 만들어주잖아요. 우거진 열대 정글에서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기 위해 커진 이 식물이야말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승자들이 아닐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프리카 열대 정글 숲이 궁금하다면 국립세종수목원 열대 기후 전시관을 한번 걸어보세요. 특별전시 온실. 네, 맞습니다. 네, 스페셜. 1년에 계절별로 4번 테마별로 계속 식물을 교체하는 곳입니다. 네. 전시관 가득 환상적이고 화려하게 장식된 꽃과 나무들이 상큼하면서도 청량감을 주어서일까요? 여름이 참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걸 일깨워주네요. 아, 여기는 꽃, 다양한 꽃들이네요. 예, 예. 아, 여름꽃. 여기 여름꽃이. 여름꽃이죠. 여름꽃이거나 아니면 잎에 무늬가 있어서 이쁘거든. 응. 네. 식물은 요거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까요? 요거. 응. 파피루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이제 파피루스라는 식물인데요. 종이가 영어로 페이퍼지 않습니까? 네. 페이퍼가 요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종이 페이퍼라는 네. 말이? 예. 네. 옛날 고대에는 이걸 잘라서 종이로 썼다고 해서. 아. 네. 페이퍼거든요. 예. 파피루스 종류고요. 예.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곳은 화려한 색감과 몽환적 분위기 때문인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특히 눈에 많이 띄어요. SNS 뭐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자기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고. 보기만 하셔도 사진 찍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그래 이런. 아, 뭐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코스 같다. 네. 여기가 사진 맛집이라네요. 넌센스 앤 환타지라고 실내에 이제 꽃으로 이렇게 연출을 한 겁니다. 예, 예. 아, 이야. 이야, 진짜 환타지하다, 환타지. 예, 예. 오! 저절로 카메라를 들게 되는 곳입니다. 이야, 아니, 볼거리 참 많네요. 국립세종수목원 아주 인기 캐비했는데. 어린이들한테나 어른들한테나 아주 판타지야 하면서 새로운 또 수목원에서 이런 미디어 아트를 보는 거야. 예. 멋진 추억을 가득 안고 잠시 눈을 돌려 세종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는 고복 저수지를 가봤습니다. 아, 가던 발길을 멈추게 만드는 것이 있네요. 아,
세종시를 잠시 벗어나니까요. 여기 넓은 호수하고 이 데크 산책길이 나타나요. 야, 아주 멋있네 여기도 나름대로.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무슨 매운탕집이 있어서 맛있는 냄새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매운탕이 맛있는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매운탕이거든.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저처럼 매운탕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일단 맛집이 많나 본데요. 사실 한번 이 민물 매운탕의 깊은 맛을 알면은 헤어나지 못해요. 응? 달짝지근한 뒷맛이 자다가도 생각이 날 정도라니까요. 응? 매운탕에 집중하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주 일부러 오길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냄새가 장난 아니네. 와,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빠가 매운탕이에요? 예, 빠가사리 매운탕인데요. 원래 정식 명칭은 동작인데. 동작에? 예, 그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통용되는. 아, 그렇군요. 야, 새우가 들어갔네. 예, 새우. 야, 역시 매운탕은 새우 들어가야 돼. 새우 수염을 다 떼가지고요. 네. 가시 조금 있는데 그것까지 다 뗐거든요. 네. 드시기 편하시게. 여기 수제비도 들어갔네. 예, 수제비. 그래서 맛이 그냥 좋구나. 새우 수제비. 한번 맛좀 볼게요. 맛을 볼게요. 아, 역시. 아, 육질이 그냥 아주 녹네, 녹아. 아. 낚시를 좋아하던 주인장이 수년간 다니던 고복조수 뒤에 아예 매운탕집을 차리고 더 맛있는 매운탕을 내놓기 위해서 항상 연구를 한다니, 야, 이런 애정이면 맛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매운탕 한 그릇에 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더해졌을까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뭘까? 뭐 양념이 맛있나? 아니면 사장님 나름대로 해면서 손님들이 그럴 거, 아, 맛있다 그러는 거 맛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엄선된 재료와 열정을 담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아, 예. 엄선된 재료, 열정. 정말 좀 다른 양념은 아닌데 그렇게 맛있지? 조미료가 들어가는, 이거 조미료가 안 들어간 것 같아. 계속 그냥 우러나온 맛으로. 조미료는 비싸서 못 넣습니다. 여기 어떻게 단골이 많아요? 뜨내기들이 많아? 단골 손님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매운탕 단골들이 예. 찾아오거든. 그 단골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는 다름 아닌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낚시광인 남편이 아예 매운탕 집을 차리자 남편 덕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 무엇보다도 재료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또 매운탕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 제가 어릴 적부터 냇가 옆에 살다 보니까 물고기는 진짜 수도 없이 냇가 옆에. 예, 뭐 옛날엔 다 냇가도 많았지 뭐. 물고기 잡고 그냥 철역 가고 말이죠. 그렇죠. 낙지도 많이 먹고 또 그물 쳐서 먹고 막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빠가가 원래 육질이 이렇게 참 부드럽고 맛있구나. 예, 생선, 뭐죠, 민물 생선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로 안아주는 거지, 빨가가. 무슨 매운탕은 국물이지. 예. 국물이 이거 관건이야. 국물 맛있으면 고기도 맛있거든. 사람들 사이에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매운탕 같다고. 눈물나게 매우면서도 오래 끓을수록 맛이 진해지는 것이 진짜 우리네 인생 같네요. 그렇잖아요. 매운탕 맛을 제대로 알면은 인생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응? 왠지 이 매운탕이 위로가 되어줍니다. 조치원은 세종시가 생기기 전에 연기군의 중심 도시였었는데, 지금 이곳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어요.
야, 여기가 뭐 동네 조치원읍 마을인데 뭐 이런 공간이 들어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지금 이곳은 과거에 정수장으로 사용됐던 곳을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탈바꿈한 공간입니다. 정원으로?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조치원 문화정원이고요. 요 지금 정수장 터와 저 뒤에 보이시는 여과기, 침전기 같이 이것들은 정말 과거에 실제로 정수장에서 사용됐던 건물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근태 건축물이에요. 1935년부터 78년간 조치원 일대의 식수를 관리하던 정수장인데요. 폐쇄대에 방치되다가 최근에 그 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과거 이제 물을 담아두었던 공간이고요. 지금은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19도 있고 전시가 지금 멈춘 상태여서 전시가 진행되진 않습니다만 한번 공간 안쪽 보여드릴게요. 여긴 전시 공간 샘이라는 곳이에요. 아, 이곳에. 그 현재는 뭐 아무 전시도 안 한다고? 네네. 그래도 안쪽 공간이 그 기존 과거의 그대로의 모습을 또 보존하고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요. 이쪽 보시면은 저 위에 저렇게 선 같은 것도 보이시잖아요. 저것도 기존에 물을 담아두었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엄청 넓은 공간이 있는데 당시에 물로 가득 찼을 이곳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멋스러운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모습은 고스란히 남긴 채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멋스러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카페가 된 정수장 어떠세요?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간이 탄생하면서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영감의 원천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문화공연과 창작, 전시가 이루어지는 이곳에 지금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작품 세계를 넓혀가려는 청년 작가들에게 레지던시 공간을 제공해서 세종의 문화 영역을 넓혀가는 건데요. 청년 작가 공방을 운영해가지고 창작 공간이 필요한 젊은 작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가 지금 월세를 내고 작업실을 구하기에는 사실 좀 비싼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작업실 비용이 좀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이 공간이 적합하기도 했었고 제가 작업을 집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좀 공간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고 집중하고 공감하며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각자의 개성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에게 이 공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업하다가도 그냥 문만 열면 좀 어디 와 있는 것처럼 초록초록한 것들이 너무 많고 사실 나가지 않아도 여기 앉아만 있어도 어디 갇혀서 그림 그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실내지만 야외에서 나와서 그리는 듯한 느낌도 좀 받고요. 시인이자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청년 작가에게도 이곳 문화정원은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교류를 통해 영감을 얻고 발전하고 싶던 그에게 이 정수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정수장에서 카페가 열리지 않고 예술가들이 없고 그냥 버려진 데 있다면 제가 우울했을 때처럼 이것도 그냥 우울한 공간으로 남았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생기를 다시 갖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공간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다른 여러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나 다른 예술가들과도 이런 공간을 살리는 데 다시 일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과거 물을 공급하던 정수장이 세종시 문화예술의 원천이 되어가는 곳. 문화정원을 산책하면서 예술 향기에 잠시 젖어봅니다. 세종시에서 꼭 봐야 할 곳이 남았다는데 정육면체의 이 육중한 건물은요
국세함을 본뜬 거라는데요.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와, 야, 저거 뭐야? 저거 대통령들 타는 의전차량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를 좀 기다리고 계셨구나. 네. 네네. 야, 여기 들어오니까요. 네. 일단 이게 제일 눈에 띄어요. 의전차량이요? 네. 의전차량. 네. 이거 그럼 모든 대통령이 다 이 차를 이용했습니까? 이 의전차량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노태우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실제 탑승하셨던 캐딜락 리무진입니다. 이게 방탄이죠? 예. 이 차량은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타시는 의전차량이니까 방탄 기능도 있고요. 네. 화생방 방어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 산소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의전 차량입니다. 산소 공급도 다 되고. 네네네. 근데 여기는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제가 알고 들었는데. 네.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네,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생산하셨던 문서, 사진, 영상, 시청각 기록물, 행정박물, 그다음에 대통령 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찾은 곳은 대통령 기록 전시관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이 맞아주었는데요. 그간 대한민국의 역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여기 보니까 뭐 한 분 한 분 큰 글씨로 이렇게 딱 돋보이네요. 네. 그런 건 뭐예요? 대통령의 취임사와 연설 기록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를 뽑아서 대통령의 얼굴을 형상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정치 철학과 생각 등을 저희가 알 수 있게 이렇게 기록으로 형상화했다. 이런 상징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트입니다. 말이 얼굴 되다니 참 인상적이네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경제 개발이 우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이라던가 개발의 60년대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민주화 시대에 했을 때는 그 단어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데 그 단어들을 보시면서 아, 우리나라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야. 어찌 보면 대통령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인 셈인데요. 한눈에 보는 세계의 정부 형태. 여긴 또 뭐야? 예, 여기 대통령의 휴가. 야, 여기는 제법이네. 이 뷰가 기가 막히네요. 네. 이 긴 복도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 걸려 있어요. 액자 하나하나가 대통령들의 이 생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담긴 그런 휴호들을 이곳에 오시면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휴호부터 박근혜 대통령 방명록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휴호와 방명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경천의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 글씨가 아주 이 책가 힘이 있으면서 대통령의 휴호에서 리더로서의 그들의 시각과 개성을 느낄 수가 있네요.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도요. 그 끝에서 만나는 세종의 풍경이 더없이 편안해 보이는데 생각 끝은 언제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네, 여기 호수공원도 보실 수 있고 수목원 건너편에 수목원도 있고요. 예. 사실 이 뷰가 너무 좋아서 여기를 막지 않고 이 공간을 특별 전시 공간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막으면은 아주 재미없을 뻔했어요. 저 멀리 눈에 익은 곳은 뉴스에도 보던 그건 맞죠? 저기. 야,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3층은 대통령의 공간이라는 이제 곳인데요. 여기는 대통령 접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일반인도 앉으셔서 여기서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세요. 청와대기 앞에는 대통령께서 앉으시고요. 네. 외빈들이나 국빈들이 오시면 이제 태극기 앞에 앉으십니다. 이것도 체조복이가 또 대통령 돼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한번 앉아보네. 평생 제가 언제 이 자리에 앉아보겠어요. 잠시 저도 대통령이 되어보는 순간인데요.
관람객들에게 가장 사진 명소로 인기가 최고랍니다. 이야, 여긴 웬 선물들이 많네. 여긴 또 뭐는 데예요? 예, 여기는 역대 대통령께서 받으신 선물을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 저희가 꾸몄습니다. 각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에게 받은 대통령의 선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라고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준 선물이라 그런지 세계 각국의 보물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진귀한 것들이 많은데다가 각 나라의 그 특징이 잘 살아있고 수준급의 작품성이 느껴지네요. 좀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아, 이 화병이요? 예, 세부르 화병인데 이 화병은 1995년도 미테랑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께 선물하신 화병입니다. 아. 보시면은 짙은 푸른색이 보이시잖아요. 네. 저거는 루이 15세의 지원을 받아서 세부르사에서 개발한 왕의 블루라는 그런 프랑스의 전통적인 왕가의 색상이라고 합니다. 아, 왕가의 색상. 역대 대통령께서 이렇게 정상회교 하시면서 선물을 교환을 하시는데 그게 선물을 교환하는 거는 상대국 에 대한 우호, 유대감과 친밀감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교환하실 때는 그 나라의 가장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뛰어난 예술적 가치가 지닌 것들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예. 네. 세계 각국의 모형, 이 범선 23점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행운의 의미가 있어 선물을 많이 하나 봐요. 이곳에서는 세계와 교류하는 한국의 위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부 청사지요. 국가 주요 부처 건물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나들이 코스가 되었다고 해서 옥상으로 저도 올라가 봤어요. 네, 이 건물 길이는 건물 15개를 브릿지 다리를 연결했는데 3.6km예요, 거리가. 네.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은 또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옥상 정원으로 2016년에 등재되어 있어요. 기네스북에. 기네스북에? 예, 예. 와, 그래요? 예. 야. 기네스 등재 표지석을 보니까 옥상 정원의 규모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전망을 즐기며 걷기에 딱 좋은 코스라 저도 산책에 나서봤어요. 옥상이라는 느낌보다는 잘 가꿔진 화단도 감상하고 자, 멀리 조망하며 걷는 기분이 색다르네요. 아, 이게 전망대군요. 네. 아, 여기서는 다 바라볼 수 있겠네. 예. 오, 그렇구나. 이야. 네. 오, 그랬네요. 네. 와. 선생님, 여기서 쭉 연결해가지고 저기까지, 문화체육 관광까지. 예. 옥상 정원의 웅장한 규모에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데요. 하늘과 가까운 옥상에서의 이 산책이 주는 묘미가 아닐까요? 세종시는 막을 수 없는 금강의 흐름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만든 도시입니다. 자, 출범 10년도 아직 채 안 됐는데 도시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세종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인사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 혹소를 무르치고 멋진 곳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처음 걷는 길은 언제나 낯설고 설레지만은 시간이 쌓이면 어느덧 내 삶의 풍경이 되어갑니다. 혹여 그 길에서 익숙한 곳을 만나면 보물이라도 찾은 양 하나의 추억도 생길 테지요. 자, 오늘 걸은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생소했던 세종시는 내일을 보여줄 희망이 되었고 모두가 기대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매력이 넘치고 고요한 멋을 만들어내는 도시. 대한민국의 중심의 도시 세종에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습니다.